송영기 선수와 김대명 선수의 경기입니다. 1라운드 시작됩니다. 송영재와 김대명. 백모션 그리고 라이트까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에요. 뭔가 그 긴장감이 흐릅니다. 라이트 빠릅니다. 김대명. 오! 라이트가 맞았어. 자, 김대명. 오! 아, 다운이에요. 다운이에요.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송영재 승리. 야, 여기서 라이트 스트레이트였어요. 로킥 차고 들어오는 타이밍에. 지금 또 말씀 주신 들어오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워낙 펀치가 좋았어요. 네. 그리고 아, 바로 떨어지다면 여기서 양혹이 다시 들어가면서 왼쪽 턱에 정확히 걸렸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블루 코너 송영재 그리고 레드 코너 서진수 선수입니다. 네, 송영재 선수 먼저 타격 특히나 이제 킥을 한번 써봤고요. 그렇죠. 자, 두드립니다. 서진수 좋아요. 자, 서진수가 먼저 아웃사이드 레그킥 잘 넣어줬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살짝 빠지는 서진수. 자, 나와 들어옵니다. 송영재 지금은 케이지에 몰렸는데요. 중앙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자, 지금은 목을 잡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진수 선수가 이제 프론트 넥축구 잡은 상태에서 네. 만든 상태에서 압박 넣어주고 있는데 바깥에서 안쪽으로 자 지금은 목이 풀리면서 다시 빠졌는데요. 상체 싸움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전원실 언덕상 파주타 먼저 잡아줬습니다. 서진수가 네. 돌려주죠. 그 어깨를 이용한 그 차징 공격 이런 것도 넣어줘야 되고요. 그렇죠. 자 다리 걸어주죠. 자 지금은 다시 한번 다리를 한번 걸어봤는데 서진수. 네 서진수가 걸었는데 이번에 송영재가 잘 방어해냈습니다. 네. 자 초반에 그 타격점 벌어지면서 니킥 하나 올라갔어요. 네. 자 여전히 상체를 서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니킥 차주는 송영재. 자 지금 다시 한번 니킥이에요. 송영재 지금 니킥 좋았습니다. 네. 경기 운영이에요. 두 선수 모두. 자 지금 라이트! 서진수! 지금은 살짝 피하면서 흘려내긴 했습니다만 위험했어요. 자 포지션이 바뀌나요? 자 달려듭니다 송영재. 자 이제 백 잡아냈죠? 네. 자 잡았어요. 네 굉장히 유리한 상황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목 잡으면서 손목 컨트롤하면서 더 이상 위기 관리를 더 이상 위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서진수 선수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그 왼팔을 이용해서 이제 초크 그립을 만들려는 시도를 해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패스 모른 상태에서 니킥 공방 그리고 왼발 레그킥에 대해서 오른손 카운터 바로 또 목 잡으려고 시도했던 서진수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왼발 헤드킥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좀 맞지 않았었죠. 네. 선수의 일단 유효타의 기술이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들어옵니다. 니킥 송영재. 자 일단 방어 됐고요. 다시 넘어뜨립니다. 택병. 자 송영재. 지금 네 옆구리 타중했습니다만 내중했습니다만은 자 유도식으로 네. 발목 받치면서 넘겨뜨렸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인사이드킥 송영재. 자 나와 있는 그 앞쪽 다리에 한번 노려봤던 네. 서진수였고요. 다 맞아. 빨리 조심해. 자 지금 니킥 송영재. 먼저 차네요. 자 지금 테이크다운. 네, 송영재 선수 이런 식의 테이크다운 앞서 계속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엔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네. 3분 30여초 남아 있고요. 포지션을 좀 잡아내야 될 텐데요. 네. 계속. 일단 서진수는 이렇게 포지션 싸움에서. 자 지금은 들어갔어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자, 왼쪽 반쪽 들어갔고요. 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하체. 서진수 그리고 송영재. 자 내그락 들어갔죠. 네. 하체도 지금 다리도 양다리로 잠가지고 왼쪽 다리가 이미 송영재 선수 서진수 선수의 왼쪽 다리 뒤편으로 들어갔어요. 이쪽 다리로 들어갔죠. 아 탭 나왔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송영재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엔젤스 파이팅 2연승에 성공합니다. 패스를 등진 상태에서 아니면 펜스에 이제 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또 공격들이 잘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발목 받치기 형태로 넘어뜨리면서 네. 아, 그리고 여기서 그대로 일어나나 싶었었는데 네. 자 그래서 먼저 왼팔로 계기를 만들고 타고 돌아가면서 그림 먼저 만들어줬죠. 그렇습니다. 이후에 롤링하면서 하체 잡아주고 네 여기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레디! 파이트! 1라운드 드럼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쾌하게 로우킥을 주고받았어요. 두 선수 네 사스포 네. 빅터 게르그소 선수 라이트 치는 송영재. 자 지금 몸통 다시 들어옵니다. 자 허리를 잡고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송영재. 네 여기서 좀 한번 뽑아낸다면은 네. 그라운드 끌고 간다면 송영재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일단은 계속 니킥 넣어주고 네. 자 지금 테이크다운 들어옵니다. 자 네, 지금 잘 걸었습니다. 송영재 자, 사이드 쪽으로 올라탑니다. 네 오른쪽 다리 잘 걸어주면서 네. 사이드 잘 뽑아냈습니다. 자 이렇저렇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눌러주고 있는 송영재 선수입니다. 자 그러자 오른쪽 엘보로 좀 찍어주고 니온밸리 네. 자 이제 강대로 올라탑니다. 잘 올라탔어요. 불만 탔죠. 자 송영재 자 게르국 선수가 지금은 완전히 등을 쥐고 있는 상황. 자 파운딩 꽂아 내리고 있습니다. 중심을 계속 흔들면서 송영재를 떨어뜨리려 하고 있는 게어로그선 자, 자 들어갑니다. 파운딩 있죠. 네. 파운딩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자 일단 계속해서 몸을 돌려주고 있는데요. 오 지금 왼손 파운딩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이트 파운딩 들어옵니다. 송영재 파운딩. 아 지금은 거의 뭐 일방적인 예. 공격입니다. 자 레프리가 계속해서 게어로그 선수의 체크 의사를 묻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파운딩. 자 계속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게르구슨 선수인데요. 네, 상황을 좀 해석하고 있죠. 네. 확인하고 있죠. 자, 더 끌어당기고 있는 송영재 선수입니다. 지금 힘을 쓰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 자, 목 쪽으로도 왼팔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확실하게 조여주나요? 네, 제대로 들어갔어요. 오! 자, 레프리 스탑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은 타이밍이긴 한데요. 계속 버티고 있는 게르구슨 선수입니다. 자, 정확히 지금 그립이 들어간 상황이에요. 자 다시 또 그립이 풀리면서 풀마운트로 또 올라타고 있습니다. 30초다. 지금 뭐 4분 넘게 네. 빅터 선수는 하이 포지션 깔려있는 상태에서 송영재 선수의 그렇죠. 무차별 파운딩과 초크 네. 공격을 허용을 했습니다. 네, 지금도 파운딩 계속 들어가거든요. 바로 여기서 네. 상체 클린치 오른발 덕걸이 이용해서 갔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포지션 백마운트 타고 이게 계속 반복됐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그 본인이 맞으면서 송영재 선수 쪽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네. 이게 어떤 그 경기에 있어서 어떤 포기 의사가 아닌가 싶어서 또 레프가 또 계속 확인하고 네.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인사이드 킥 보여줍니다. 레프트! 자 지금 끌고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송영재. 자 왼쪽 다리 오면서 러버가드 네. 잡아주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자 끈질기 자. 계속 돌면서 예, 버티고 있는 게어로그슨 선수입니다. 네 게어로 선수가 이제 스크램블 빠져 롤링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었는데요. 쉽지 않았었고요. 저도 네. 왼쪽 다리 들어간다면은 팔 뽑아내서 안 바로 전환이 되겠죠. 자 지금은 네, 자 지금은 팔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네. 아, 일단은 예, 자 내국 보디를 좀 걸어주고 잘 있습니다. 들어가 일단 네. 그대로 풀마트 탑니다. 네, 다시 풀마운트예요. 자 그리고 오. 자 펀치 하나가 들어갔고요. 자 지금은 뭐 공격 의사가 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되는 파운딩 또 다시 들어갑니다. 송영재. 자 지금은. 자, 경기가 거의 뭐 이제 끝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포기 의사를 계속해서 묻고 있는데요. 경기 마무리됩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네, 뭔가 그 쇼맨십이 상당히 좀 예, 볼만했는데요. 자, 주요 장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풀마운트 상황이 뭐 1, 2라운드 모두 계속해서 좀 많이 송영재 선수 쪽으로 좀 일어났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이렇게 뭐 얼굴을 가리고 계속해서 예, 펀치를 허용이 했습니다만 뭐 허리를 튕겨주고 엉덩이를 계속 돌려주면서 몸을 계속 움직여주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프리 스탑이 들어가는 시점이 좀 애매하게 늦춰지는 부분이 있었죠. 네.